회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마트회는 그저 무난하고 할인할 때 좋은 가격에 구매하는 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트에 갈 때마다 특별한 상품이 생겼나 하고 가볍게 보곤 하는데, 이날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대 모둠회로, 접시가 성인 몸통만한 사이즈더라고요. 그리고 구성도 생각보다 다채롭고 무엇보다 두툼한 회가 큰 접시에 가득 담겨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이지 의외로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구매해보았습니다. 이게 영상에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들고 계산대에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죠. 아무튼 이 특대 모둠회 구성 대비 값어치와 순살의 중량을 체크하여 혹시나 궁금했을 대형마트의 특대 모둠회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살까 싶은 초대형 마트 모둠회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모둠회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마트 풍산점의 특대 모둠회는 광어, 연어, 참돔, 문어, 아르헨티나 홍새우, 그리고 호주 부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시리라는 생선은 한국에서 잡히고 유통도 되고 있지만 호주 부시리를 한국에서 이렇게 접하는 건 처음이라서 그 맛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 호주에선 부시리 양식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담긴 부시리의 기름짐이 꽤 있는 걸로 파선 양식 부시리를 수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의 연어는 노르웨이 양식 생연어이 되고, 광어는 제주 양식인데 작은 개체가 아닌 큰 사이즈인 듯 싶었고, 참돔 역시 양식이겠지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어서 아주 비싼 구성이 포함된 모둠회는 아니지만 괜찮은 퀄리티의 횟감으로 잘 채운 듯 싶었죠.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구성에 광어는 있지만 광어 지느러미는 없다는 점? 다른 게 알차긴 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순 중량을 체크할 차례인데요. 이는 아래에 무가 깔려있어서 물을 최대한 빼놓고 옮겨봤는데 무려 1.2kg에 가까운 무게가 나왔습니다. 인당 회를 보통 200에서 300g 정도 먹으니까 이 정도 양이면 4, 5인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할인 없이 이 한 판의 가격은 78,800원, 4, 5인으로 계산하면 인당 약 16,000원에서 2만원 꼴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구성과 양 대비 가격이 어떤 것 같나요? 저는 이게 진열 과정에서 숙성이 많이 된 것만 아니라면 구성과 양 대비 가성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0g 기준 2인이면 총 600g이잖아요 그럼 인당 약 19,000원 꼴인데, 작은 사이즈의 광어나 참돔을 쓴다면 다른 매장에서 이와 비슷한 양과 가격에 접할 수 있겠지만, 큰 사이즈의 광어와 참돔, 그리고 홍새와 문어, 양식 부시리까지 해서 600g에 39,000원이라는 가격은 대형마트라서 가능한 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가격 체크까지 마쳤으니 이젠 해맛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엔 광어를 맛보았는데 회 한 점 한 점을 두툼하게 썰어내었고, 숙성도 많이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탄력이 있으며 큰 저항감 없이 씹히는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담백하며 간장에 찍었을 때 올라오는 그 특유의 단맛이 좋았죠. 이 다음으론 참돔을 맛보았는데, 참돔은 광어와 비슷한 숙성 정도인 듯 싶었지만 광어보다 육질이 연하다 보니 살 자체는 부드러웠거든요. 하지만 가볍게 익힌 껍질과 함께 썰어내다 보니 그 껍질의 식감이 씹는 맛을 살포시 더해 씹는 맛이 또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참돔은 살 자체의 단맛이 있었는데 뱃살 부위도 함께 담겨있어서 단맛을 비롯해 고소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엔 연어를 맛보았는데, 연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생연어 맛으로 특별한 숙성 과정 없이 생연어를 바로 썰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고소하며 연어 특유의 내음이 가볍게 있었지만, 이 연어 특유의 내음은 살짝의 호불호 포인트라고 생각하기에 간장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 다음으론 제일 궁금했던 호주 부시리를 맛보았는데, 호주 부시리도 연어와 마찬가지로 생물을 항공으로 받은 듯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기존 한국의 자연산 부시리와 다르게 그 식감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도 살이 단단한 생선은 숙성되면 부드럽지만 묵직한 밀도감을 남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시리도 부드러움 속의 묵직함이 나름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맛은 양식답게 기름졌지만 방어만큼 기름지지 않아 기존의 방어의 기름짐을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도 보다 편하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불고사 생선 특유의 단맛이 가볍고 부드럽게 담겨있어 큰 호불호 없이 모둠회의 한 구성으로서 즐기기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아르헨티나 홍새우는 흔히 식당에서 랍스터 맛이 나는 새우라고 홍보하거든요. 홍새우 특유의 향과 숙성된 점을 배제하고 본다면 랍스터스러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질의 탱글한 점과 색깔 때문에 닮은 것 같지 맛 자체는 살짝 다른 느낌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장이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고 숙성되어 올라온 익히지 않은 새우 특유의 단맛이 좋아서 가볍게 맛보기 좋은 구성이었네요.
그리고 문어는 특별할 것 없는 자숙 문어로 쫄깃하며 탄력 있고 문어 본연의 단맛과 적당한 간도 잔잔히 느껴졌습니다. 비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마트회는 저녁에 할인이 들어가고 그 가격에 혹해서 사곤 하지만 진열된 지 얼마 안 된 마트회는 그 구성과 회를 먹는 상황에 따라 저녁 할인 행사만큼이나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막 진열된 상품의 가격에 큰 부담이 없다면 가볍게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맛본 회는 비빔면에 얹어 먹으며 포만감도 채우고 리뷰 겸 식사를 마무리했네요.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지갑 사정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합리적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마트에도 어떤 시선으로 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퀄리티를 전하고 있다 보기에 제가 리뷰한 상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하시고 그 외의 다른 상품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마트의 회나 초밥이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지만 회 자체의 단가가 있다 보니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애슐리 월드델리도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은 3,990원에 연어초밥, 회김밥, 오징어초무침 등을 팔기 때문이죠. 맛도 가격 대비 준수했고 회가 포함된 상품 외에 다른 것도 가성비가 좋기에 관심이 간다면 제 이전 리뷰를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특대 모듬에는 방문객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있는 걸로 보였고 이마트 지점에 따라 횟감의 종류 차이도 있는 것 같기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오늘의 리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회사랑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